미기 라디오. 뭐라고? 아름다운 내 모습?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무슨 얘기야? 못 들어주겠네. 저리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라디오를 진행할 미돈 라디오의 미돈입니다. 세상에, 방금 못 들으실 걸 들으셨네요. 미기가 뭐 공주라고 하면서 무슨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저거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요.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뭐 미기TV 채널에 들어가셔서 유튜브로 뭐 확인을 하시든가 말든가 하시고요. 정말 사람이 말이야, 자기랑 어울리는 걸 알고 어울리는 걸 해야지. 그래야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지. 어울리지도 않게 공주는 무슨 어참.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해 라디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미돈이에요. 여러분 안녕. 야야, 너 말 잘했네. 어울리는 걸 해야지. 미돈, 저리 가. 언제 온 거야? 아유. 라디오는 미기가 진행합니다. 여러분, 미기 라디오 세 번째 시간 미기와 함께 달려가시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 있게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BGM이 깔리고 있네요. 미기 라디오 세 번째 시간 같이 가시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내가 꿈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였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언제쯤 세상을 알 수 있을까? 언제쯤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무언가를 나도 알 수 있을까? 이 답답하고 궁금한 해답을 도대체 언제쯤 나는 찾게 되는 것인가? 글쎄요. 무엇이든지 되기 전까지는요, 다 불가능해 보인대요. 넬슨 만델라가 한 말이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가끔 나 자신도 나를 얕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보고서 와,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단했을까요? 물론 이제 뭐 환경의 차이도 있고 뭐 운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있겠죠. 근데 내가는 나를 얼마나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요. 저는 일단 꿈은 크게 꾸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된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일단 하는 편입니다. 일단 뭔가를 해야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기 전에 하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이룰 수 없다로 귀결되는 게 100%겠죠? 그러니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수도 있으니까 라는 확률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 알 수 없는 인생에서. 그리고 진짜 아주 흔한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 오늘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해야 되고 생각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생각해서 실행하실 것들은 마음껏 실행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실천도 많이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라디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무슨 대본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녹음실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할 순 있는데 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면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언제나 옆에서 그냥 편안하게 속삭이는 듯하게 심지어 종종 잡음과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그냥 스냅 라디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기 라디오입니다. 자, 갑작스런 인터뷰 타임 위기 라디오 세 번째 시간. 사실 인터뷰를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 굉장히 무성의한 게스트가 아닐지도 모르고 제가 그냥 급 들이댄 건데요. OPD님 안녕하세요. 네. 대답은 하시네요. 지금 계속 일하는 중이라 제가 이렇게 뒤를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따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워낙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가십니까? 네, 나가시네요. 네, 지금 복도에 뭔가 할 일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여기 뭔가 울리는군요. 그 도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거는 열심히 사실은 지금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요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하고 네 딱 두 마디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많이 바쁜 듯하니 그래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그런 노릇이네요. 네. 자, 위기뮤직톡을 만든 PD이기도 하고요. 예, OPD라고 합니다. 우리 미기 음악팀의 프로듀서죠. 예. 잠깐 목소리 두 번, 네 두 번 나왔네요. 그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한 번만 해봐 보여주세요. 안 돼, 좀. 이분이 저기 츤드레끼가 있어요. 츤드레라는 말 요즘 아십니까? 이렇게 뭐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바깥으로 표현 못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저기 좀 더 쉬운 말 주문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면 화이팅 얼른 참 화이팅 더 크게 화이팅. 네, 화이팅이랍니다. 자, 이제 열심히 또 라디오 이거 뭐 내보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무성의한 게스트라니 원.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이죠. 짧은 글은 댓글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 전편 라디오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고 또 긴 사연은 화면에 보이시는 flymigi@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flymigi@naver.com. 자, 사연을 아주 요즘 활발하게 보내주시는 사연계의 에이스 우주최강 미기 팬클럽의 우리펠리스님의 사연이 또 도착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일요일. 예외 없이 큰딸과 손녀가 왔습니다. 자기 자식을 키울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재롱둥이 손녀가 커가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힘들게 얻은 손녀라서 애착이 더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손녀의 재롱을 보고 있노라면 제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기 팬클럽 팬카페에 마초리님이 아 옛날이여 라는 제목으로 동심의 사진, 어린 시절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간은 누구나 어릴 적 모습이 제일 보기 좋고 추억으로 간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작은 손녀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쁘죠? 옛날 어른들 말씀이 너희들도 시집 장가 가봐야 부모님 심정을 안다는 말씀처럼 큰딸의 모습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새삼 느끼고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뭐라도 나서서 손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식구들은 예외 없이 전국 노래자랑을 보면서 족발에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손녀도 TV광고나 말소리를 들으면 손으로 화면을 만지면서 마치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이 집중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또 환경의 중요성도 깨닫곤 하고요. 늑대무리에서 자란 어린애는 늑대 흉내를 내고 인간은 역시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치가 딱 맞는 것 같죠. 만나면 시댁 얘기를 합니다. 부모로서는 시댁에 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요. 그게 자식 가진 부모의 걱정이겠죠. 어쨌든 자기 생활도 있을 터인데 일요일마다 와주는 것이 고맙고 감지덕지죠. 얼마 전에 서울의 병원 수술실로 취업이 된 막내딸이랑 집에 와 있는 큰딸이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손녀의 모습도 화면에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게 또한 그렇게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두가 떠난 고요한 밤. 밤엔 매서운 추위만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군요. 월수금은 또 미기님을 배울 날이군요. 미기 뮤직 토. 다양성을 추구하는 미기님께도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미기 라디오에 그냥 살아가는 삶을 한번 올려봤어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우리 펠리스들이 마셨습니다. 따님을 아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셨죠. 네, 우리 펠리스님께서 사연을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일요일마다 그래도 함께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요. 그리고 또 서로 또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좋네요. 사실 어른이 되고 그리고 또 새 가정을 꾸리고 또 가정이 새로 또 이제 생기면은 또 나름대로 할 일이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걸음을 해주는 또 따님의 노력도 굉장히 예쁠 거고요. 부모님이 볼 때 그쵸? 그리고 또 손녀 또한 또 아우 너무 예쁠 거고요. 행복한 가정의 소식들 이렇게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 담아주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계신 우리 막내 따님 병원 수술실이면은 모르긴 몰라도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있고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고단할 것 같은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너무 좋다.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샘터에 좋고 말고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럼요 그럼요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맞아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빗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온 가을 샘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꼭 그렇게 살아요 자 지난 시간에 댓글 주신 거 지난 라디오 2회에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것들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임덕님께서 미기님과 미도니님 라디오 재밌습니다 미도니가 마음에 드셨군요 자 그리고 원두님께서 라디오 두 번째 방송 미기님 목소리가 새로워요 행복한 일 좋은 일 많이 생겼음 해요 사연도 읽어주고 사는 이야기도 듣고 있으니 재미있는데요 날씨는 춥지만 참 따뜻하네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러브제이님께서 두 번째 미기라디오 되게 기대했는데 역시 감동이요 후후 노래 선곡도 미기님이 직접 해서 부르니까 이야기 주제와 어울리고 참 좋아요 첫 번째는 강변북로를 유쾌하게 달리면서 두 번째는 따뜻한 거실에서 뒹굴면서 미기라디오 함께 행복을 향유합니다 행복을 주는 미기의 미기라디오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상훈님께서 미기님과 미쿤 미도니가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같은 사람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고 앞으로 기미, 로라, 미귀, 귀미 이 친구들 네 게스트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미식이 형도 동참해야죠 은근히 캐릭터가 많죠 자 라디오 녹음을 하루 종일 하신 듯해요 그러면서 편집은 우찌하셨는지 몰라요 아무튼 계속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틈틈이 녹음하고요 틈틈이 편집하고 정말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자주 들어주시고요 자 이경덕님께서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금요일날 댓글을 주셨나봐요 자 김진철님께서 미기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김혜떡식이님께서 운전 중에 들으니 좋네 예 고희전님께서 미기님 오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김혜경님께서 날씨가 추워지는 듯 해운대는 겨울이 봄인 양 꽃들이 피곤 했는데 저의 본명이 이미기입니다 아 다른 분 아이디시군요 이미기씨래요 와 그래서 더욱 미기님 이름이 반갑습니다 네 미기님 안녕하세요 네 자 장만호님께서 미기 라디오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회 때는 너무 바빠서요 이제서야 1회 2회 연속으로 듣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민영님도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원두님께서 점점 더 생동감 있네요 민영님과 차 안에서 인터뷰 재밌었어요 라디오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서자임님께서 아자아자 파이팅 잘 듣고 갑니다 행복의 나라로 김성근님 캬 오후에 비타민이네요 부산 해운대도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씨입니다. 미기님 파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소님께서 날씨가 너무 추워요. 미기님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이현곤님께서 호숫가를 산책하듯 편안한 미기라디오. 횟수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라디오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얀맘님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 전 세계에서 같이 듣는 미기라디오. 우리 모두 행복의 나라로 고고씽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인 포도리님께서 미기라디오 DJ 미기 초대가수 미기 게스트 미꾸니 겁나 재밌습니다. 우리 펠리스 성님 긴 사연 성님 사연 당첨 축하드립니다. 나는 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자 간큰 남자님께서 라디오라 더 궁금증이 생기는 미기님 모습 이민영님 모습 궁금한 것이 또 매력인 거죠. 3회도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지금 3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포도리님 또 하나 주셨네요. 이민영님은 첫 회에도 두 번째에도 인터뷰하셨네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미기님 말씀도 조리 있게 참 잘하십니다. 늘 횡설수설인데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하얀밤님께서 또 미기님 목소리도 예쁘지만 이민영님 목소리도 참 낭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라디오 화이팅 이렇게 메시지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미기라디오에 사연 보내시는 메일 주소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면에도 보이고요. flymigi@naver.com flymigi@naver.com 하시고 naver.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라디오에서 읽어드립니다. 자, 라디오가 사실은요, 지금 이게 스냅 라디오거든요.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녹음하는 현장이 항상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틈틈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오히려 쉴 수 있는 시간에 쉬지도 않고 라디오를 녹음하는 것이라서 제 컨디션 상태라든지 뭐 혀가 꼬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노래도 조금 다른 날보다 명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즉흥적인 스냅이 또 기록이 되어주고 그 기록들이 여러분들을 재밌게 만들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냥 부담 갖지 않고 저부터가 이거를 굉장히 잘해야겠다 무슨 이런 마음을 엄청 갖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좀 더 편하게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라디오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보면서 미기 라디오, 미기 스냅 라디오 3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밤 빠밤. 아유, 얘들아 안녕. 그래, 이제 광고하는 시간이야. 나는 누구냐고? 나는 저기 그 할미야, 할미. 뭘 광고할 거냐고? 요즘에 저기 대세가 미기 라디오라는 게 있어. 유튜브에 그 미기 TV 채널에 가면은 라디오를 또 들을 수가 있거든. 재생 목록 라디오로 가면 들을 수가 있다 그러네. 할미도 듣는데 너희들이 못 들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 라디오 많이 듣고 기왕이면 조회수도 좀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나는 요즘 이게 낙이야. 그래, 니들도 좀 같이 듣고 나랑 같이 공감 좀 하고 그래야 돼. 이게 소통이 되고 공감도 되고 이래야 또 살맛이 나는 거요. 그래, 건강들 하고 미기 라디오 우리 재미나게 많이 듣자. 그래, 그래, 고마워. 기분 좋다고 호호 내가 말하면 돼요. 그럼 정말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하하, 행복하다고 호호호 느끼면 돼요.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호호, 샤바리리 랄라, 샤바리리 랄라, 하하, 샤바리리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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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라라라. 많이 웃으시고 또 행복하고 기분 좋고 뭐 그렇다는 것도 어쨌든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드는 일이니까 되도록이면 아 이런 게 좋구나, 아 요게 또 재밌네, 아 이거 이러니까 기분 되게 좋네, 뭐 요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셔서 생각보다 재밌는 일 많은 요 세상, 네 뭐 많잖아요. 예, 재미거리 많이 찾으시고 힘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그 스냅 라디오다 보니까요, 뭔가 건수가 있을 때 녹음을 따온다던가 아니면 제가 쉬는 시간 틈틈이 녹음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랜덤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랜덤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라디오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소식이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게 들려와서, 그래서 녹음 분량이 뭐 조금 덜 되더라도 너무 오래 기다리실까 봐서 한동안 못 올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못 올리면 안 되니까 그냥 조금 짧더라도 업로드를 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막 볼펜 소리 나고 리얼한 스냅 라디오입니다. 자, 그렇게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3화 라디오는
3화? 3회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고 올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뽀이뽀이.